넌 내 아들이 죽은 이곳에서 먹고 자고 살아서 숨을 쉬는구나. 감히 살아있어? 아드님 일은 저 역시 정말 가슴 아픕니다. 진심이에요. 그치만 저 정말 아닙니다. 안 믿으시는 거 알아요. 그렇다고 제가 안 한 걸 했다고 할 순 없습니다. 난 그 어디에서도 네가 한 짓이 아니란 증거를 찾지를 못했는데. 외람되지만 제가 했던 증거도 없습니다. 증거가 왜 없어? 노지옥이가 재판을 망치지만 않았어도 넌 이미 감옥에서 죄값을 치르고 있었을 거야. 그 증거 오염된 거였잖아요. 뭐?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용서해 주세요. 그치만 유죄의 증명은 검찰이 하는 거고 전 무죄 추정의 원칙상 무죄입니다. 제가 유죄라고 믿으신다면 검찰이 증명해야죠. 제가 난 범인이 아니다 증명할 의무는 없습니다. 그치만 증명은 할 거예요. 절 위해서, 노 검사님 위해서, 우리 엄마 위해서, 그리고 희준이랑 지검장님을 위해서라도 꼭 진범을... 무슨 수단과 능력으로 니까지 게 내 아들 홀렸고 또 노지우기를 홀려서 이렇게 뻔뻔하게 빠져나와 자유를 얻었는지 의문이었는데 이제 알겠다. 니가 보통애가 아니라는 거. 지검장님. 그러나 되려는 그 자유를 더 후회하게 될 거야. 나는 널 꼭 잡을 거고 널 꼭 응징할 거니까. 네가 살아있는 동안,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난 널 괴롭히고 잊지 않고 처분할 거야.